이 차량은 2004년 뉴 아반떼 XD 오토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먼저 볼게요. 범퍼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좀 있고요. 뒤에 범퍼랑 그 다음에 뒤쪽 휀다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네요. 옵션은 뭐 골드라고 적혀 있고요. 뒤에 범퍼는 깔끔하고 미세하게 스크래치. 거기 외에는 전체적으로 말끔하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보네트에 조금 뭐 이상하게 묻은 건 손의 흔적 같아요. 범퍼 미세하게 스크래치 있고 뒤 휀다 살짝, 그리고 밑에 범퍼 살짝 스크래치, 뒤에 범퍼 살짝 스크래치.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은 2004년 뉴 아반떼 XD입니다. 자, 지금서부터 2004년 뉴 아반떼 XD 오토 차량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볼게요. 자, 밑에 범퍼에 뭐 부식 같은 거 찾아볼 수가 없고요. 어떤 외형의 뒤틀림이나 크게 찌그러진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범퍼에는 부식이 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 범퍼에 미세하게 이렇게 스크래치가 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도 약간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좀 있긴 하지만 어떤 본연의 형태를 잃어버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형태이기 때문에 보기가 좋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면부 본네트 어떤 외형의 변형이라든가 크게 찌그러지면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광택도 아주 잘 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네요. 자, 전면부 유리도 깔끔하죠. 어디 뭐 깨지거나 스톤칩에 의해서 금이 가는 적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조수석 약간 휀다가 약간 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약간 휘어 있는데 이런 거는 가격이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모양새만 살짝 휜 겁니다. 여기 딱 얼핏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저 같은 업자나 봐야 이게 딱 보이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잘 티도 나지 않습니다. 괜찮은 상태고요. 자, 그거 외에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이 약간 뒷휀다에 약간 광이 다른 차대에 비해서 덜 나는 약간 단점이 있긴 한데 뭐 리비아로 가져가서 알아서 광택을 내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광택 작업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어쨌든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자, 하부 부식 한번 볼게요. 하부 부식 역시 없다고 봐야죠.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하부 부식도 없다, 이렇게 밑에 살짝 까진 흔적 뭐 이런 것도 상관없고요. 스텝도 약간 우그러들긴 했지만 비교적 상태가 많이 왜곡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단에 이렇게 문에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좀 있긴 한데 전혀 상관없죠. 어떤 외형에 변형을 준다거나 보기 싫게 변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깨끗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얘는 좀 이따 광이 왜 안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트렁크 골드라고 적혀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가 4개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 4개 정도는 배치가 돼둬야 됩니다. 보통 하나, 둘, 세 개 혹은 하나, 둘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들은 뭔가 좀 부실해요. 딱 보기 좋은 독이 먹기도 좋다고 한 이렇게 4개 정도 딱 배치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후방 감지기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2개가 있어도 작동은 해요. 3개가 있어도 작동하고, 근데 그 범위가 좀 더 이렇게 광활하냐 아니면 좁냐 뭐 그 차이겠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 뒤에 범퍼 살짝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좀 있긴 걸 볼 수가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는 그쵸? 못 본 걸로 해야죠 뭐. 여기도 스크래치가 이거는 좀 보이죠? 이런 스크래치들은 아무래도 못 본 척 할 수가 없는 스크래치도. 그 위에 휀다도 같이 동시에 이 스크래치 위에 가지고 같이 찌그러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트렁크는 정말 깨끗해요. 완벽하고요. 뒷유리도 뭐 사실 깨지기가 불가능한 곳이죠. 천장 루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뒤에 휀다 여기만 살짝 뺀다면, 여기만 살짝 뺀다면 범퍼도 어디 크게 찢어지거나 뭐 변형이 왜곡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뭘 말씀을 드릴 수 있냐, 약간 좀 빼주세요. 요거랑 같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거 외에는 조수석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자, 앞에 휀다 그리고 문짝 그리고 뒷텐다를 제외한 다른 곳은 부식이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깔끔해요. 자, 밑에 스텝도 굉장히 깔끔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부식이 전체적으로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안에도 하부에도 부식이 전혀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다. 좋다. 좋은 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하부 부식 전혀 없고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뭐 이런데 부식이 살짝 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부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냥 생활기스 쪽에 좀 더 많이 치우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뭐지 이게? 갑자기 굴러가지고 당황했네요. 고무가. 자, 제가 본네트를 열어서 사고 유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네트를 열어서 사고 유무를 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아주 변덕쟁이에요. 아침엔 추웠다가 오전에 더웠다가 오후에 더웠다가 또 저녁에 추워지고 그야말로 환절기죠. 아주 환절기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네트 일단 스티커가 이쯤에 있어야 될 것 같죠. 얼핏 봐도 뭐 딴 데는 있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뭐 굳이 뭐 이런데? 하지만 가장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할 곳은 여기죠. 바로 스티커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스티커가 없다 그러면 아, 이 본네트는 뭔가 오리지널이 아닌가 하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해보자고요. 자, 아니나 다를까 본네트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탈부착한 걸 볼 수가 있죠. 정말 강력하면 야, 이거 얼마나 강력하게 불렀으면 나사선이 다 망가졌어요. 우그러졌어요. 없습니다. 나사선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자, 이쪽도 거의 나사선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와, 정말 야, 이건 정말 힘이 정말 굉장히 강력한 분께서 탈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본네트에 있어야 될 실리콘 물론 있긴 있어요. 미세하게 있긴 있지만 이런 실리콘들은 오리지널 실리콘 스타일이 아닙니다. 실리콘이 발라져 있긴 하지만 그 양도 미세하고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출고 때 쓴 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부품용 본네트에 실링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본네트는 출고 때 본네트가 아닌 부품용 본네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휀다 볼게요. 휀다도 아주 강한 힘으로 탈부착을 했기 때문에 이 나사선 바깥에 모두 도색이 벗겨진 걸 볼 수가 아 여기도 그러네요. 그죠? 야, 이거를 작업하신 분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나사들을 풀러 제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나사선이 다 망가졌죠. 나사선이 다 망가지고 도색이 다 벗겨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정도까지 보통 이 정도까지 이렇게 험하게 벗겨지지 않는데 와, 이건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제압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심하게 난 잘 안 하는데 신기하네. 보통 이제 작업을 함에 있어서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좀 살살 풀른다던가 어떤 좀 약간 힘으로 풀러제끼는데 이 친구는 정말 강력한 힘으로 풀러제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전판넬은 오리지널 전판넬이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오리지널 전판넬이 아니라는 걸 왜 알 수가 있느냐? 일단 이 전판넬은 한번 갈렸습니다. 한번 갈려가지고 이 안에 보시면 용접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전판넬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여기다 이 새로운 전판을 안에다 붙인 겁니다. 용접 과정을 이 안쪽에서 여기 보이시죠? 이 안쪽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용접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 친구들 라지에이터 서포트까지 싹 띄어내가지고 밖으로 싹 띄어내가지고 다시 딱 붙인 새로운 전판을 딱 붙인 라지에이터 그릴 라지에이터 서포트를 새로운 걸 딱 붙인 그런 형태의 전판넬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이 안쪽에 보면 안쪽에도 사고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있어요. 저 안쪽에 보면은 망치질하고 펴낸 흔적을 저 안쪽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 카메라로 볼 수 있는 건 한 요 정도? 여기 워셔액 입구 쪽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녹슬어가지고 다 펴낸 걸 볼 수가 있죠. 카메라의 한계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워셔액 여기 안쪽에도 여기에도 보면은 저기에도 막 망치로 펴낸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도 다 망치로 펴낸 걸 알 수가 있고요. 용접해놨죠? 다 망치로 펴내고 카메라로 제가 표현드릴 수 있는 건 딱 요 정도까지예요. 그 이상은 저 안쪽은 인사이드 판넬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인사이드 판넬까지 다 나간 차량이에요. 자,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곳곳에 다 망치질하고 펴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기보단 덜 심해요. 배터리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런 데가 다 용접을 해가지고 새롭게 보강 도색을 해놓은 겁니다. 흰색으로. 이게 원래 전판넬은 흰색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은색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이런 데 도장을 지금 벗기면 안 되겠지만 벗겨보면 이건 100% 은색입니다. 자, 이런 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원래 태초에 은색
은색 전판을 폐차장에서 주워다가 갖다 낀 다음에 흰색으로 도색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차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3박자 차량인 거죠. 앞에 인사이드 판넬까지 나간 3박자 차량이구나. 본네트 양쪽 휀다가 갈린 사고가 좀 비교적 크게 났었던 그런 차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연식은 4U라고 적혀 있고요. 4U 850811 850811 4U의 이 4가 2004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은 2004년 뉴 아반떼 XD 오토 차량이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전판넬이 많이 상했고 3박자에 이 차량은 뒤쪽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금액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금액을 책정을 못 받은 그런 차량이에요. 이 뒷부분도 사고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후미 쪽. 이 차량 후미 쪽에도 좀 사고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사고차 다룰 때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사고차를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차량이 있을 때 정상차 영상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에 견주어서 사고차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죠? 잠시만요. 네, 부장님. 아, 카톡이요? 아, 차가 뭐죠, 부장님? 이 SM5 2005년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걸리니까요, 부장님. 아, 한 5분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예, 네, 사고는 없고요. 예. 네. 예. 네. 요거 그때 얼마 진행하기로 했었죠? 네. 네네네네. 아, 네네. 아, 아하, 아하. 네네. 네. 아, 그거는 뭐, 그거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한 5분에서 한 8분 정도. 그러니까 조금만, 네네. 아, 있어요? 그 사진으로 다 보내주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좀 이따가 보고요 전화 드릴게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장님. 한 8분 정도만. 네네, 8분에서 10분만요. 맥스 10분. 네네. 자, 촬영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팟 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스팟 자국이 굉장히 많이 잘 있죠.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어떤 망치의 두드림이나 인위적으로 펴낸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리콘도 비교적 이 상태면은 굉장히 일률적으로 잘 발려져 있는 거고요. 자, 여기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자, 이쪽은 일단 봐도 실리콘이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우리가 봤던 그 실리콘이 아니야. 왠지 넓적하고 뭔가 좀 이상해요. 그죠? 이 뒷부분은 괜찮습니다. 어떤 망치에 두드림이나 흔적은 없지만 미세하게 갈라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살짝 갈라졌죠? 왜 갈라졌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작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갈라졌을 것이라고 일단 예상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부분은 어떻습니까? 또 깔끔하죠? 여기는 또 약간 이상해요. 자, 그렇다면 접근을 하는 거죠. 아, 여기 뒤에가 이상한데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뒤쪽 웨더 스트랩을 딱 뜯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절단이 돼가지고 다 용접해놓은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다 용접해가지고 용접해놨죠? 용접해놓고 용접. 다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해가지고 없죠? 스팟 자국이. 스팟 자국이 다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스팟 자국 한 여기까지는 있네요. 여기까지 있다가 여기도 있다가 여기서부터 다 갈아낸 거예요. 갈아내서 용접을 하고 망치질로 두드려서 펴내고 그라인더로 갈아서 용접한 후에 모양을 만들고 다시 또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그런 작업을 거친 사고차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죠? 굉장히 쉬워요. 사고라는 것은 원래 형태에서 모양이 왜곡됐기 때문에 보기만 하면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백판넬 굉장히 깔끔하죠. 백판넬은 본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완전 새거와 진배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휀다가 잘렸지만 그 작업 형태나 어떤 외형적인 면에서는 본체 왜곡 현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깔끔하게 작업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렁크는 이쯤 되면은 트렁크가 복불복인데 이게 아마 안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요 측면 사고니까 한번 볼까요? 아, 그렇죠. 트렁크는 갈리지 않았어요.
자, 이래서 제가 전문가입니다. 역시 나 똘똘해. 자, 이런 식으로 탈부착이 전혀 없죠. 왜냐면 사고 부위가 측면 밑부분에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트렁크는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전혀 사고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발사됐네요. 이거 찾아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빠진 거는 다시 손으로 껴줘야겠죠? 다시 이렇게 껴주는 센스. 자, 다시 껴주고. 자, 닫고요. 그렇다면 이 차량은 어떤지요? 후미에서 아니면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박아서 여기가 절단이 되고 휘었고 여기가 절단이 돼서 휜 거를 작업을 해놓은 거겠죠? 이 밑에 지금 휀다는 인위적으로 만든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원래 본연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쯤에서 이렇게 사고가 있어서 커팅이 된다. 네? 면장, now making. What time? Maybe after 2 hours. Same, you all making? 콜로 메이킹. 콜로 메이킹. 응. 자, 이제 선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명절이 다가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도 이제 슬슬 자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전에 모든 배를 배에다 싣고 출항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뭐 깔끔하죠? 이 친구는 이거 저거 벌집 매트죠? 벌집 매트가 뭐 특유의 상호는 아니겠죠? 벌집 모양으로 됐으니까. 실내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냄새도 좋고, 뭐 특히 모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탑승을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탑승해가지고 이것저것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04년이라고 적혀 있고요. 4U850811. 4U850811. 4U의 4가 2004년을 의미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은 2004의 4. 2004년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방석을 일단 깔고요. 안 들어가겠습니다.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 차량 프로테오콘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 시트가 가짜 가죽 시트가 배치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순정 가죽 시트는 이렇게 일체감이 없지가 않습니다. 뭔가 갑옷처럼 만들어낸 아주 투박한 그런 가죽 시트임을 알 수가 있고요. 얘는 가짜예요. 가짜 사제. 자, 아르메스트 뭐 특별히 없고요. 리모컨 있고 여기 껌이 점심 쏘기 쿠폰 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한 후에 전심을 쏘게 만든 아주 그런 불행한 껌이죠. 유쾌하지 못할 껌입니다. 자, 오디오 장치가 되어 있고요. 이큐라이저 있고 풀 오토 에어컨. 자, 크락션 한번 울려볼게요. 자, 크락션. 크락션은 어우, 뭐 등시에 비해서 잘 소리가 크긴 한데 잘 눌러지진 않습니다. 주행거리 19만 4187km 주판 주행거리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조명 미세 조정. 이거 뭐죠? 열선인가요? 열선 모르겠습니다. 자, 접이식 밀러 되어 있고 여기 후방 감지 거울 있고 콘솔 박스에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자, 선바이저에도 뭐 특별한 거 뭐지? 이 덮개가 있어야겠죠? 덮개가 띄어진 거 볼 수가 있고요. 룸밀러 굉장히 거대한 게 달려 있고 여기도 뭔가 특별한 건 없네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냄새도 되게 좋고 전체적으로 아주 사고만 없다면 완벽했을 차량입니다. 자, 워셔액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워셔액 굉장히 잘 나오죠. 2구에서 이 뿜어 나오는 이육중한 워셔액. 갈증이 난데 이거 마시면 바로 하늘로 가겠죠. 자, 이쯤에서 시동을 끄고 멈춰. 마무리할게요. 아, 더워요.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04년 뉴 아반떼 XD 오토 차량이고요. 앞면과 조수석 후면에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집가보다는 다소 저렴하게 매집이 되었던 차량입니다. 이런 차가 있으면 절대 폐차시키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주세요.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